안녕하세요, 버드팀입니다. 자, YT.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는 이유는 독일 3사 아우디, 벤츠, BMW 2021년도 안에 어떤 차가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혼자 궁금했나? 일단 벤츠를 먼저 기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반기 때 EQA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클래스 신형, 그 다음에 마이바흐 GLS. 마이바흐 GLS는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S클래스 EQA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분기, 3, 4분기 때 EQB가 나옵니다. 전기차입니다. 그 다음에 신형,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신형 C클래스가 나올 예정이고요. 자, 중반기에서 이제 거의 하반기쯤에 USL이 나올 예정입니다. SL이 판매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차종이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국내에 나오게 되면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SL 공개가 된 걸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도 이뻐지고 기능적인 면도 굉장히 좋아지고 좀 했더라고요. 자,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나올 차가 없어요. 중반기 때 신형 Q5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드디어 이트론 GT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래 GT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런칭을 좀 했었죠. 비공식으로 런칭을 좀 했었는데 하반기 때 정식으로 국내에 나올 예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MW입니다. 상반기 때는 기존에 나와 있던 차들 뭐 840D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4시리즈 쿠페, 그 다음에 M4, M3, 그 다음에 뭐 4시리즈 컨버터블이 나왔고 이제 중반기 때 나올 예정인 게 바로 1시리즈 20i 20i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하반기 때 BMW가 완전 폭탄이에요. 물 밀듯이 몰려옵니다. 뭐가 있냐? IS20, 그 다음에 IS3 LCI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X3 LCI, 그리고 X4 LCI, 그리고 X4M LCI, 그리고 X3M LCI, 4시리즈 그랑 쿠페. 자, 그리고 M4 컨버터블. PD 박수. BMW가 하반기 때는 굉장히 주력 차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부 공개가 많이 됐고요.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일단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신차가 많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LCI가 뭔 뜻이냐면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X5는 없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독일 3사 신차 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댓글 한 분 한 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우디 이트론과 BMW의 M4 컨버터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